자동세차장이네요. 자동세차장에서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자동세차장에 나오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앞에 차가 왜서 있어? 앞에 차가 빠졌어야지. 여기 왜서 있어? 빵! 가! 아이가, 빨리 가! 예. 빨리 가, 뭐 하는 거야? 뒤에 차 오는데. 뒤에 차 온다. 아이가, 뒤에 차 온다. 빨리 가. 차 뒤에 온다니까 빨리 가. 아, 왜안 가? 아, 왜못 나가? 빨리 가. 아이, 참, 나 답답해 죽겠네. 빵빵. 뭐 하는데? 빨리 가. 아이, 뭐 하는 거야? 빨리 빼줘야지. 이런. 이제 뒤에 다 왔어, 이제. 저 차는 저절로 막 오는 거야. 저차 계속 밀려서 오는 거야. 저 브레이크 잡으면 고장나. 저차 계속 아, 빨리 가요, 빨리.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이고. 아하, 뭐야, 또, 아. 앞에서 뒤로 가? 아유. 아, 아까 그렇게 갔어야지. 이런. 아, 뒤에 차. 아, 미치겠다. 이거 답답해 죽겠네. 뒤에 차 이제 곧 좀서 나올 텐데. 이런. 아이고. 거의 못 빠져나가. 이거요.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뒤에서 오던 차가 박았대요. 그 차가 안 비켜주는 바람에. 하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 세차기 안에서 벌어진 추돌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뒤에 들이받는 영상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 후. 아, 차를 빼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아, 저도 못 나가죠. 예, 뒤에서는 계속 그 차가 움직이고 있고요. 제 뒷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차가 그냥 서 있는 바람에. 제가 뺄 데가 없잖아요. 아이, 참.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차가 제 차를 박았더라고요. 그런데 앞차는 이제 가버렸어요. 연락처 몰라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갖고 이거 차 번호 갖고서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교통사고 아니에요? 네, 이건 교통사고 아니에요. 하, 세차장 사장은 우리도 잘못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보험사도 이거 자차보험 처리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차보험 처리하면 범퍼 조금 깨졌더라도 그것 때문에 괜히 사고 건수 할증 하나 올라가갖고 지금 당장은 할증 안 되지만 나중에 다른 거 하나 딱 붙으면 할증 크게 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앞차 잘못이다. 세차장 잘못이다. 블박차 잘못이다. 뒷차 잘못이다. 투표 시작. 다음에 이렇게 황당한 사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투표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차 잘못이라는 의견이 58%, 세차장 잘못이라는 게 42%. 그렇죠. 블박차 잘못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뒷차는 저절로 기계가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 브레이크 잡으면 참, 그 기계 망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차가, 이거 내가 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박차와 뒷차는 잘못 없습니다. 앞차와 세차장 중에 둘이 잘못했어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기는 세차장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요. 왜이 차를 이렇게 여기다 놔뒀을까요? 아, 이차 때문에 나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거 여기다 놔두면 안 되죠. 세차장에서. 앞차도 물론 이렇게 빨리 빼서 갔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앞차도 좀 미숙한 게 있지만 저는 세차장이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세차장이 저럴 때는 앞에 사람이 항상 기다려주면서 차 나오면은 이게 물기 닦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닦아주고 요런 차에서 요것도 못하게 하고 차를 갖다 유도시켜서 이쪽으로 빼줘야죠. 빼주고 그리고 지금같이 차가 엉키면은 스톱시켜야죠. 기계 작동 스톱시켰어야죠. 그래서는 세차장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앞에 잘못도 일부 잘못 있지만 세차장에서 아차 빼기가 어렵게 이렇게 딱 세차장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세차장 잘못이 제일 크고 앞차 잘못도 일부 잘못 있어 보입니다. 2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속도 줄이세요. 차가 튕겨나갈 수 있어요. 오, 네. 조심해야죠. 튕겨나가면 안 되니까요. 안내를 시작합니다. 블랙박스 몇 대면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하시죠.